쇼케이스. 뉴진스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우리 모두 소년 소녀로 돌아갑니다. 매일 찾게 되고 언제 입어도 질리지 않는 청바지처럼 한 시대의 아이콘이자 청춘을 대표하는 걸그룹 뉴진스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뉴진스다. 안녕하세요. 와, 정말 정말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와, 근데 생각보다 뉴진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막 들어오는데 엄청 발랄하네요. 예. 오, 정말 반갑습니다. 아, 뉴진스는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아, 우리는 뭐 이렇게 뉴진스입니다 이런 거 안 해요? 원래 이렇게 그 그룹 인사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둘 셋 안녕하세요. 네, 뉴진스입니다. 네. 예, 그럼 네, 한번 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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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아, 상큼하다. 상큼하다. 감사합니다. 상큼하다. 뉴진스 어제 신곡 나왔고 맞아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라디오 활동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최파타에 네. 나와주셔서 네. 너무 영광이에요. 아닙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민지부터 네. 인사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뉴진스 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지다. 네. 안녕하세요. 뉴진스 한입니다. 한이다. 안녕하세요. 뉴진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다? 안녕하세요. 뉴진스 혜린입니다. 혜린이다. 안녕하세요. 뉴진스 혜인입니다. 혜인이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진. 와, 정말 우리 이 정은 씨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민지가. 작년 한 해 너무 바쁜 일정을 보냈던 뉴진스. 2022년이 너무 쏜살같이 지나갔을 것 같은데 뉴진스에게 작년 한 해는 어땠나요? 올해는 시작과 동시에 컴백을 했는데 올해 포부는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작년에 정말 바빴죠? 네. 오, 우리 뉴진스가 언제 데뷔했어요? 저희 작년에 7월에.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몇 개월 됐나? 잘 보자. 7, 8, 9, 10, 11, 12. 6개월. 6개월 됐어요. 네. 아니, 6개월 만에 이렇게 라이징하고 이렇게 슈퍼스타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느낌 있잖아, 느낌. 아, 느낌은 좋아. 아, 뭔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 근데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와, 노래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노래들이 몇 번 듣고 익숙해지면 점점 찾게 되는 노래들이 많은데 저희 노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듣자마자 약간 와, 노래가 어떻게 이렇게 하이포이? 좋지? 전 어텐션이 그렇게 느꼈어요. 예, 예. 딱 했을 때 아, 좋았는데 노래가 좋으니까. 네. 네. 다른 사람은?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꿈을 잘 꿨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 느낌이 언니 우리 좀 막 이런 거 없어요? 전혀? 뭔가 네. 주위에서 되게 열심히 하면 언젠간 잘 될 거다는 말을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해주셨었어요. 아까 민지가 언젠간 잘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는 우리도 네. 예상을 못했다. 맞아요. 그러면 정말 바빴을 텐데 그런 게 막 이렇게 적응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스케줄이 많고 뭐 화보 촬영에 전혀 진짜 재밌었어요. 네. 즐겁게 해서 너무 좋다. 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야말로 신바람이 나서 피곤한지도 모르고 네. 네. 아, 맞아요. 그래요. 작년은 그야말로 뉴진스 해였어요. 7월 데뷔와 동시에 음원 차트 올킬, 음악방송 1위, 각종 연말 시상식에서 신인상과 광고계도 휩쓸었는데 와, 정말 자다가 살짝 꼬집어 보기도 하나? 아, 그런 건 옛날 표현인가? 아니에요? 진짜 어느 때는 정말 꿈만 같은 느낌이 네. 들고 예. 진짜 무대 쓸 때 특히 와, 진짜 이거는
꿈이다. 어, 이거는 말도 안 돼. 하고 네, 느낄 때가 네, 많은 그렇구나. 것 같아요. 근데 왜 주변에서 친구들이 나는 똑같은데 뉴진스야 헤이나 막 이런 친구들 어때요? 친구들 반응이. 근데 친구들도 엄청 좋아해 주는데 저는 친척분들이 가끔씩 집에 가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놀랐어요.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네. 그렇죠. 근데 나는 똑같은데 막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화해도 돼? 막 문자해도 돼? 바쁘지 않아? 막 약간 바쁘지 않아라고 걱정을 해주긴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응원을 많이 해줘서 되게 고마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3350님은 네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한이가 읽을까? 네. 예. 제가 요즘 눈이 안 좋아서 라식 수술을 받아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보는 라디오로 뉴진스 분들 보니까 눈이 환해졌어요. 오 마이 갓. 고마워요. 삼촌 눈 좋아졌어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기 스튜디오 창문이 하나도 없는데 뉴진스가 딱 들어오니까 공기가 달라졌어요. 와 이런 매직이 있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뉴진스. 바로 어제 신곡이 나왔어요. 네. OMG. 네. 네. 음원 차트 올킬은 물론이고 어제 저녁 6시에 나온 뮤직비디오 조회수 아까 찾아봤더니 646만. 와. 몰랐어요? 네. 그저 계속 올라가니까. 와. 또 지금도 계속 오르는 중이고요. 또 이런 디지털 시대에 앨범 선 주문량만 80만 장. 80만 장. 정말 와. 예. 이런 기록 보면 어때요? 지금 우리 헤이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오 저거 따라해보고 싶다 너무 귀엽다 머리를 이렇게 그치 정말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혜린님 저도 사실 데뷔 때 또 되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지금 또 다시 저희가 컴백할 때 또 그 사랑을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지금도 약간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민지는? 저도 뭔가 데뷔 때도 아까 혜린이가 말한 것처럼 상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네. 또 열심히 준비해온 컴백도 되게 반겨주시는 분위기여서 너무 기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아까 이제 광고 나갈 때 살짝 얘기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뉴진스가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나타나서 6개월 만에 그야말로 스타가 돼서 이제 슈퍼스타가 나타났는데 알고 보면 연습도 꽤 많이 했어요. 그렇죠? 뭐 2년, 4년, 그렇죠? 네. 네. 알고 보면 뭐 엄청나게 연습 많이 하고 그렇죠? 노력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211님이 자, 우리 혜인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 네. 네. 작년에 나온 뉴진스의 노래 Attention 이 곡은 2년 전부터 수없이 많이 듣고 연습한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럼 OMG는 얼마나 연습했어요? 이번 신곡도 작년 앨범만큼 자신이 있었나요? 자 이것도 얼마나 연습했어요? 근데 OMG도 텐션만큼 정말 공들여서 많이 연습한 곡이라 예. 정말 많은 사람들께서 사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앨범도 정말 자신감 있게 잘 활동하고 싶어요. 네. 와 우리 다니엘은 네 말을 되게 잘하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 정말 근데 뭐 벌써부터 많은 사랑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럼 혜린이가 이 아름 씨가 뭐라고 했어요? 아 이번 앨범의 성공개곡 디토 그리고 어제 나온 OMG까지 뮤직비디오가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해보고 듣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에 담긴 의미가 살짝 어렵지만 모르고 봐도 너무 좋네요. 뉴진스는 본인들 뮤비의 상징적인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있나요? 그래요. 뮤비가 살짝 좀 그런 난해한 느낌 네. 또 그런 것마저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자 신곡 OMG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선 뮤직비디오는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감독님이나 대표님께서 이렇게 설명,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비추려는 의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보시는 분들께 이렇게 각자 네. 해석을 맡기는 게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약간 뮤직비디오에 담긴 의미는 약간 비밀로 남기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OMG 일단 제목의 의미는 오 마이 갓의 약자예요? OMG?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OMG 바로 어제 네. 보통 이럴 때 이제 뜨거워. 따끈따끈. 따끈따끈. 우리 다니엘 해봐요. 뜨거워. 따끈따끈한 노래. 니준 씨의 OMG 들어볼게요. 이 노래는 It's about you baby Only you 내가 힘들 때 울 것 같을 때 기운도 이제 나지 않을 때 It's you 날 걱정하니 It's you 날 웃게 하니 말은 해도 돼 But what do you say 멀리든 언제든지 달려와 답은 척도 없이 난 알잖아 이게 말이 되니 나 물어봐 너는 말이야 It's the one just giving you my system baby Oh my, oh my god Yes, I'm yes, I'm not I was really hoping that he will come through Oh my, oh my god 전화뿐이야 Asking all the time about what I should do Now I can never let him go 너만 생각나 24 난 행운 아야 정말로 I know, I know 너를 기준까지는 나 의미 없었어 전부 다 내 맘이 끝이 없는 걸 I know, I know I'm going crazy, right? 어디서 된, 몇 번이 된 Staring at the lights that I would hold on to I hear his voice through all the nights 잠시라도 낯선 놓지만 I know 걱정 없잖아 Cause I got someone 혼자라도 괜찮아 Cause I love someone Give me, who is he? 멀리든 언제든지 달려와 답한 척도 없이 넌 나타나 이게 말이 되니 난 물어봐 너는 말이야 He's the one that's living in my system baby Oh my oh my god Yes I'm yes I'm not I was really hoping that he will come through Oh my oh my god 전화뿐이야 Asking all the time about what I should do No I can never let him go 너만 생각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다니엘? 연말엔 디토로 따뜻한 연말을 선물해줬는데 새해부터 OMG로 새해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 하셨어요. 정말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네. 자, 1937님이 네. 우리 민지.
이번에도 멤버들이 작사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뉴진스가 뽑은 OMG와 디토의 최애 파트가 궁금해요. 맞아요. 이번에 작사에 참여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토 같은 경우는 우리 혜인이가 네. 처음에 이제 허밍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듣자마자 약간 마음이 한번 울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에코 좀 들까요? 아. 오. 우와. 아, 아. 신기해요. 후후후. 와.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19 정은혜 씨가 네. 허니. 네. 작년에 뉴진스의 하이포의 안무를 따라추는 챌린지가 유행이었는데 이번 OMG도 따라출 수 있는 안무 포인트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진짜 작년에 이 챌린지 뭐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막 이렇게 보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잘들 하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자주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좀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뭐 다 잘하고 재밌지만. 근데 우리도 약간 챌린지 하신 분들을 보면 네. 우리 또 서로끼리 공유하고 하거든요. 예. 근데 진짜 매번 볼 때마다 우와 너무 약간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 그냥 멋있게 사람도 있고, 살리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네. 아, 정말 잘해요, 그렇죠? 네. 이 OMG도 아직 기대가 되는데 예, 안무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OMG도 저희가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있어야죠, 있어야죠. 손에 머리 올리고, 엄마, oh my god. 약간 이게 굉장히 귀여운 네. 안무인데 약간 맞아요. 아이쿠 한 느낌으로 오마이갓 이렇게 해서 쿵쿵쿵쿵 쳐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단순한 동작인데도 느낌이 있게 하는 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자 지금 자 다시 한번 자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엄마, oh my god, 예상했어 나 I was really hoping that it will come through. Woo! Yeah! 자, 5122님, 자, 우리 다니엘. 아, 이번 OMG 활동 이제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음악방송 1위를 하지 않을까요? 오, 혹시 음악방송 1위 공약. 멤버들끼리 정한 게 있어요? 오,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1위 할 것 같은데 우리 혜린이 생각한 거 있어요? 사실 아직 뭔가 새롭게 생각한 건 없는데 뭔가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되게 OMG스러운 그런 느낌이겠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같이 있다가 야 이런 거 재밌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 나오잖아요. 네. 같이 있을 때 누가 제일 재미있어요? 뭐. 근데 다 근데 약간 다 재밌어요? 다들 웃긴 포인트가 달라요. 타이밍이 네. 다른 것 같아요. 웃긴 포인트 얘기해줘요. 약간 준비해야겠다. 웃긴 포인트 준비해놔. 있죠 있죠. 그 혜인 씨는 되게 뭔가 따라 하는 거 성대 모사 같은 거 자 한번 부탁해요. 성대 모사 부끄러워. 짧게도 좋아요. 다니 언니 오케이 잘해. 제가 약간 네. 그 톤이 약간 낮은 편인데 다니 언니는 평소 말할 때도 목소리 톤이 되게 하이 톤이라서 맞아요. 약간 간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입니다. 이런 느낌인데 그 제가 그 저희가 늘 같이 있다 보면 인사할 때 가끔 앞에 이제 단체로 인사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다니 언니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하면 저도 그 똑같이 맞춰서 맞아요.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이렇게 그 음까지 맞춰서 할 때가 예. 있는데 그럴 때 서로 쳐다보고 웃을 때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주로 이제 이렇게 남 따라하고 이런 네. 거 잘하구나. 예예. 아, 예. 네. 혜린이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이 얘기해줘야 돼.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혜린이가 되게 엉뚱한 타이밍에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특히 뭔가 우리는 진짜 예상하지도 않은 그런 포인트 되게 작고 이상한 것에 보통 터지고 한번 터지면 멈출 수가 없어요. 약간 엉뚱한 네. 매력이 있어요. 예, 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웃긴 거야. 예. 그러면 우리 다니엘도 웃긴 포인트가 엄청 많을 것 같아. 아까처럼 그렇죠. 톤도 높고 예. 효과음. 효과음? 다니는 그 반응이 되게 약간 큰데 살짝 늦어서 되게 웃겨요. 살짝 늦어요? 네, 살짝 맞아요. 살짝 늦어서 좀. 다 웃었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같이 따라 웃어요? 네. 아니면 약간 놀릴 때 이렇게 하면 그럼 한이는? 한이는 제가 새로 지어준 한이 별명이 있거든요. 예. 이게 팜툴이라고 사투리를 말할 때 쓰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잘 들어보면 그 말투가 굉장히 웃긴데 되게 좀 이따가 이 문제 온 걸 한번 읽어볼 때 한번 들어보는 걸로. 그럴까? 그러면 우리 김지수님 거를 읽어보세요. 저요? 네. 갑자기 신경 쓰게 되네. 1위 하면 뮤비 의상 입고 뮤비 의상 입고 무대 서면 어때요? 민지님 의상 가운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의상 느낌 약간, 있어요? 약간 그 의상 가운 약간 이런 의상 가운 새로운 사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의상 가운 네. 아, 그 의상 가운 다시 보고 싶대요. 이런 거 어때요? 뮤비 의상 입고 하는 거. 괜찮겠다. 재밌겠다. 공주. 재밌겠다. 나 공주 옷 입고 해야 되는 거. 그러면 혜인이는 공주, 한이는 뭐 입어요? 전 스티브 잡스요. 정말? 네. 그 뮤비에 그 나오는데 그 확실히 약간 이게 내용랑 같이 하면 되게 확실히 보이는데 팬분들이 이렇게 모니터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인가 아닌가 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저 스티브 잡스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1위 하면 공략을 이걸로 할까요? 네. 근데 혜리 언니는 고양이였어가지고 언니 안 나오고 고양이 데리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 소복이. 다니엘은 뭐예요? 저는 왕자예요. 왕자. 맞아요. 왕자님. 좋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정할까요? 아니면 이걸로 정해 볼까요? 네. 괜찮나요? 재밌을 것 같아요. 김지수님이 뮤비 의상 입고 무대 서는 거 어떨까요?가 채택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다면 해봅시다. 예, 우리 김지수님한테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와. 예. 네. 자, 신승. 규님이 다니엘 효과음 이어 부르기 보고 싶어요. 네. 효과음 이어 부르기.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잠시 후 4부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실 수 있어요? 4부에서 봬요.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너 누나 워너 파정 누나 워너 누나 워너 파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OMG로 컴백한 청량한 걸그룹 뉴진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SBS 라디오 공식 너튜브 채널 에라오를 통해 너튜브로 실시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보기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자동차 기름 넣느냐고 시동 껐다가 지금 시작하고 계시니까 우리 민지부터 인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진스 민지입니다. 민지다! 민지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진스 한이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진스 다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진스 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진스 혜인입니다. 혜인이야! 자, 이렇게 해서 뉴진스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승균 씨가 다니엘 효과음 이어부르기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효과음을 그냥 이 자리에서 만들어 볼까요? 멜로디에 이어서 멜로디. 하는 거. 에코 좀 넣어드려야죠. 예. 그럼 만약에 세탁기 소리를 한다면 세탁기. 동땡땡땡땡. 딴딴딴딴딴 어떻게 갔더라?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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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빨래 요정? 빨래 요정. 빨래 요정. 감사합니다. 하나 더. 뭐 없을까? 아, 뭐가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보통은, 엘리베이터. 보통은 보통 약간 들으면 따라하거나 아니면 신날 때 효과음을 네. 내거든요. 그러면 약간 앉거나 그럴 때 약간 아니면 문이 열릴 때 맞아 맞아요. 저는 다니엘이 요리도 좀 한다고 했잖아요. 아 네, 요리를 어떤 요리 해요? 저는 되게 다양하게 많이 시도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베이킹 쪽으로 좀 약간 가족과 함께 많이 했던 좋은 추억이 그러면 있는데. 에서 멤버들이 좀 먹어봤어요? 베이킹 했던 거는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멤버들은 해준 거. 토마토 스프. 토마토 스프? 네, 토마토 스프. 파스타 한 적 있고. 파스타도 해주고. 네. 한이도 잘한다면서요. 맞아요. 정말 엄지 치켰었는데 한이는 뭐 해줬어요, 멤버들? 저요? 저는 솔직히 말은 못했는데 딱 한 개만 해서 다들 꽂혀있어서 지금. 뭔데요? 그 닭국수. 닭국수? 네. 근데 뜨끈한 국물에? 네. 진짜 맛있어요. 네. 대부분은 이제 시켜 먹거나 뭐 군내 식당 이런 데서 먹나? 네. 근데 저도 김치볶음밥 잘해요. 혜인이도? 상이 필요하는. 상이 필요한? 아 상장 줘야 된다고? 너무 잘해서? 상의가 필요한. 상의. 아 상의가 필요하다고? 왜? 그때 단이 그걸 반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구나. 네. 맞아요. 민지는 요리 안 해요? 잘 먹는구나. 네. 고기를 진짜 잘 고기 담당이에요. 고기 굽기 담당. 예. 그래도 뭐 서로 많이 잘 해 먹네요. 네. 예. 우리 혜린이는 먹기만 해요? 아, 저는 먹기만 해요. 먹기만 해요. 저는 네. 한창 계란 후라이나 계란말이 많이 만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그때 늘었고 그 이후로는 할 일이 뭔가 요리를 딱히 할 일은 많이 없어서. 그러면 많이 늘었으니까 혜린이 계란 후라이 할 때 노하우 하나 알려줘요. 아 근데 그거 한 지도 조금 되긴 뭐야 안 한다는 거죠. 먹는다. 좋아요. 그러면 김준현 씨가 혜린 씨 마른모아트 보여주세요. 마른모아트. 와 마른모아트가 뭐야? 그게 제가 다 같이 이 하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그날 뭔가 하트 말고 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그냥 다른 거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이걸 이렇게 폈는데 이게 이렇게 그래서
근데 혜린이 말은 뭐는 더 이쁜 것 같다. 느낌에 그치. 저희 제가 하면 이 따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가냐고 길어서 마름모가 혜린이 말인모네. 오. 그 예. 자, 고영동 씨가 우리 혜인이. 아, 뉴진스님들 스케줄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씻는 분은 누구세요? 씻고 나면 개운한데 피곤해서 씻는 거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가장 게으름 피우시는 분은 누군지도 궁금해요. 맞아, 이럴 때 가장 먼저 씻는 사람이 있고 가장 늦게 씻는 사람이 있고 누가 가장 먼저 씻어요? 근데 저희 약간 다들 되게 빨리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자 약간 이런 마음이 커서 각자 그냥 들어가서 네. 막 뭐라, 그 순서가 있어요. 예, 샤워 순서. 예. 아, 어떻게 정해요? 루틴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오늘 민지, 다니, 혜인 순서로 했으면 다음은 다니, 혜인, 민지. 어, 합리적이네. 네. 네. 좀 오래 걸리는 사람 있고 후다닥 하는 사람 있잖아. 아, 근데 다들 후다닥? 워낙 빨라져서. 네. 네. 근데 진짜 빨라요. 진짜 한이가 가장 네. 이길 수 없어. 거의 한 5분 만에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좀 빠르기가 쉽지가 않잖아. 어우, 진짜 빨라요. 그렇구나. 저 약간 샤워 오랫동안 있는 게 되게 싫어요. 약간 불편. 답답해. 네, 답답해요. 답답해. 뭔가 그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후다닥 하고. 근데 반면에 좀 오래 하는 사람. 또 물 막 이렇게 샤워 이렇게 하는 거 우리 혜린이. 혜린 또 물줄기 막 이렇게 샥샥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근데 저 맞아요. 되게 뭔가 샤워하다가 이제 다 끝났는데 가끔은 뭐 그 물이 너무 따뜻해서 한 조금 몇 분 좀 있다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군요. 자, 러블리 킴. 네, 다니엘. 뉴진스 멤버들 중 토끼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되는 멤버는 누구? 아, 올해가 검은 토끼 해라는 거 알죠? 네, 맞아요. 누가 토끼를 가장 많이 닮았나? 저는 한이 언니가 토끼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도 한이 언니인데. 혜인이도 닮았다. 다들 닮았어. 혜인이도 닮았어. 토끼 느낌이 있어. 네. 한이도 있고. 예. 그렇게 치면 또 다 토끼의 느낌인데. 네. 올해 뭔가 기운이 좋다, 나 느낌 좋다는 멤버는 다겠죠? 아, 느낌이 좋은데? 더욱더 해니까. 좋은데? 예, 더욱더 좋은데? 네. 열심히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네, 선공개곡 니롱 니토 듣고 올게요. 네. 'Cause say it did out 아침에 너무 말아서 say it did out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나갈 기다렸지 all the time Do you want somebody like I want somebody 날 보고 웃었지만 Do you think about me now yeah time yeah all the time yeah I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안 보고 싶어 따따따딴 울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따따따딴 울린 심장 항상 다 있던 처음 느낌 그대로 난 기다렸지 All this time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
뉴진스의 딥토 듣고 오셨어요. 호호호호 이게 이제 아까 혜인이의 황병득 씨가 뭔가 노래가 묘해요. 안개 짙게 깔린 숲 속에서 살짝 방황하는 것 같은 느낌? 와, 오,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호호호. 아. 자, 우리 혜린이 이재성 씨가 디토 노래에서 특히 혜인이의 모든 파트가 황홀했어요. 버니즈들에게 불러주고 싶은,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근데 약간 저희 뭔가 OMG랑 디토 너무 좋은 곡이어서 한번 직접 앞에서 불러드리고 싶긴 것 같아요. 이재성 씨, 예, 앞에서 이렇게 진짜 불러드리고 싶어요. 네. 예, OMG 디토. 김서희 씨가 우리 민지. 작년에 뉴진스는 일찍 정산도 받아서 부모님 선물도 사드리고 기부도 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예쁜 미모만큼 마음도 너무 예쁜 뉴진스. 올해 정산 받으면 이번엔 본인에게 줄 큰 선물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그래요, 뭐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아직 새롭게 생각, 뭔가 아직 생각하는 건 없는데 그때 뭔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멤버들의 뭐 건강이나 버니즈 분들의 사랑 같은 거를 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정산 받았을 때 뭐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뭐 선물도 하고 뭐 해드렸어요? 뭐 생각나는 거? 뭐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께서 같이 길을 걷다가 예전에 어머 저 신발 예쁘다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했다가, 그걸 기억했다가 딱 처음 받고 바로 사서 드렸어요. 효녀네. 엄마가 우셨을 것 같아. 근데 진짜 놀라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 주셔서 기억한다는 게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하니는 저는 아직은 못 드렸지만 부모님 엄마는 그 되게 원하셨던 귀걸이 있어서 그거랑 아빠는 그 낚시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게 뭔가 요즘 날씨 되게 추워졌으니까 아빠 좀 더 따뜻하게 하실 수 있게 패딩도 드리려고 했고 그 동생은 에어팟을 크리스마스 때 그 선물로 사줬어요. 그렇구나. 더니엘은 저는 그 엄마에게는 되게 그 엄청 귀여운 주얼리 박스 그런 거 하나 선물해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많이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아서 네, 기회가 되면 정말 쇼핑 많이 하고 많이 드리고 싶어요. 네. 자, 혜인이는? 저는 뭔가 되게 귀엽고 짜잘한 것들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워낙 아기자기하고 조그만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거 엄마한테 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뭔가. 엄마가 아유 좀 큰 거 아니니? 그런 거 아니니? 근데 이제 본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선물 같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들. 생각해봐야겠다. 자, 그리고 어이고 현지원 씨가 우리 혜린 씨가 할까요? 네. 작년 연말 시상식에서 혜린 씨가 원더걸스의 소희 선배님 파트를 맡아 부르는 걸 봤는데 소희 선배님이 다시 나온 줄 알았어요. 요즘 그 짤이 엄청 화제가 되던데 혜린 씨도 그 무대 몇 번 돌려봤나요? 우리 지금 번. 봅시다. 하나, 둘, 셋. 엄마나. 귀여워. 느낌이. 자, 다시 한번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자 카메라 윙크 같이 윙크까지 자 하나 둘 셋 엄마나 윙크 우리 몇 번 봤어요? 저는 그 무대 끝나고 한번 보고 그 후에 조금 자세히 한번 봤어요. 섭섭해. 계속 더 봐요.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맞아요. 대신에 너무 귀여워서. 맞아요. 그런 것도 연습해야 되잖아. 그렇죠? 맞아요. 와 근데 너무
떡이다. 그렇죠. 진짜 예. 많이 오.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윙크하는데 와, 딱 좋네. 아. 윙크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팬분들한테. 하나, 둘, 셋. 어머나로 할까요? 예, 어머나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엄마나. 오, 싱크. 너무 상큼해. 네. 자, 이혜민 씨가 나니 오늘도 영양제 챙겨 먹고 오늘 나니에게 영양제나 건강즙을 받은 멤버는 아, 이런 거 잘 챙겨 먹는구나. 네, 어, 네 오늘도 네 챙겨 먹었습니다. 어. 아침에 비타민 D랑 오메가를 아침 오. 먹으면서 아, 같이 예. 챙겨 먹었는데 네, 와, 근데 그 멤버들도 다 같이 이렇게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이제 하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D하고 오메가 3? 네. 예. 건강즙은 뭘 먹어요? 저는 되게 건강즙은 그 별나무 진액. 어? 맞아요. 아니, 벌나무 진액. 벌나무... 내가 톡톡히 기억해. 맞아. 맞아요. 그거를 그 벌나무 진액? 네. 그러면 저렇게 멋질 수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더욱더 잘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 언니 먹는 걸 보고 아침마다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어놨다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근데 이게 뭐예요? 했는데 혜인아 너 이거 먹어? 이러면서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더니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하길래 저도 두 박스나 사서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 정말 20대 이런 걸 챙겨 먹고 10대 저런 걸 챙겨 먹으면 어떡하는 거야? 아 진짜 자극받네요. 자극받아요. 네. 김지수 씨가 민지가요. 민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오디오북 같은 거 해주면 잘 들을 것 같은데 해볼 생각 없나요? 오.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네. 예, 편안해지면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 구절 한 구절만. 제일 유명한 시인데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라는 그 시가 네 예. 아름다우십니다. 다들. 너무 후드룩했는데 너무 좋다. 천천히 한 번만 더 에코 살짝 넣어드릴까요? 네. 우리 에코 좀 넣어주세요. 네, 다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 민지키. 광고 듣고요. 민지키. 김태환 씨가 오, 오늘 M. 무슨 일이야? G. 지금 보라 안 보시면 후회할 거야. 뉴진스의 오 마이 갓입니다. 너무 이뻐요. 인형이 노래를 해요. 아, 맞아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뉴진스 완전체와 함께 했는데 벌써 지금 시각이 우리 혜린이 지금 시각이 몇 시예요? 지금? 네. 1시 52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야. 헤어질 시간이요. 자, 오늘 챗파트 함께한 한 시간 어떠셨어요? 자, 누가 할까? 저부터 할까요? 네. 좋아요. 오늘 평소에도 너무 즐겨 듣던 라디오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우선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도 보내주시고 이거에 이렇게 답장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되게 뭔가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최파타도 새해 첫 손님으로 뉴진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뉴진스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더 좋아졌어요. 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너무나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오늘 뉴진스의 OMG 한 번 더 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네. 자, 민지, 하니, 다니엘, 혜린이, 혜인이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내가 힘들 때 울 것 같을 때
에라오 에라오.